첫 번째 주제입니다. 물론 이제 위에 보면 목차들이 있어요. 이 목차들 참조해가면서 같이 보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밑에도 어펜딕스가 있는데 어펜딕스도 꽤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보실 때쯤이면 어펜딕스가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대략 한 20개 정도의 어펜딕스가 추가됩니다. 첫 번째 주제가 Planning and General Management. Planning. 들어가는 말이죠. 제 첫 번째 말로서 한국이 IT의 새로운 기술을 그렇죠?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들 중에 하나. 물론 한국 외에도 다른 국가도 좋은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한국이 좋다 이 말입니다. 오픈뱅크와 같은 아주 좀 굉장히 새롭죠. 한국 내 수도 제주도가 또한 또 IT의 테스트 필드로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 시범 프로젝트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테스트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프로젝트 오픈뱅크 will be in 제주도. 제주도의 어떤 모든 금융 시스템, 그죠? 제주도는 인구가 6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아주 조그만 하잖아요. 모든 금융 시스템,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것들을 다 오픈뱅크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과정들을 실습으로서 같이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진행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걸 한국어에다가 확대 적용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론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또 한국에 사는 거 보고 그 자기들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먼저 실행을 하고 다음에 이것이 코리아가 되고 다음에 the world 이렇게 진행되도록 구성됐습니다. 제주도는 누가 하느냐니까 코디드 바이 팀 주피트. 우리 팀 주피트의 멤버들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코리아는 누가 할까요? 바이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바이 컨트리뷰터 of the 그래서 other contributors 다른 나라에 그죠? 이것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이 팀도 준비하고 있고 이 팀을 리드할 사람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이거는 제가 합니다. 이건 제가 하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LKS라는 분이 이걸 한국 커뮤니티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르나토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바이미입니다. 씁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요거 제주도를 제주도의 금융 부문을 통합하는 과정을 코딩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참여하셔서 한국 전체를 진행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이죠. 미션. 이 프로젝트 오픈뱅크의 미션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미션 오브 오픈뱅크. 머신러닝과 첫 번째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두 번째 두 번째 4세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오픈에시입니다. 그죠? 요걸 이용을 해서 풀플레지드 완전한 화폐 금융 시스템입니다. 마니터리 앤 파이낸셜 시스템. 그죠? 이게 통합을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투 이슈 피아트 크런시입니다. 피아트 크런시. 지금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피아트 크런시가 아니에요. 그냥 토큰이죠. 암호 증표죠. 근데 이건 암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오픈뱅크입니다. 암호 증표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일단 크립토 토큰 like 이스리움 이런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Or and Bitcoin 이런 것들과 다른 피아트 크런시는 피아트 크런시인데 어떤 피아트 크런시냐니까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피아트 크런시. 요게 이른바 더 스탠다드 크립토 크런시. 크립토 크런시라고 그러는 거고 혹은 우리가 NIP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NIPS 크런시. 요걸 발행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크런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발행하는지 그 과정을, 그 코딩 과정을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을 코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은행을 코딩하는가, 그 절차와 과정을 직접 시연을 합니다. 시연하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커머셜 뱅크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농협이라든가 혹은 뭐 우리은행이라든가 혹은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커머셜 뱅크들을 코딩합니다. 커머셜 뱅크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이 뭘까요? 그거는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대 마진. 디파짓과 론. 그죠? 의 차이. 요게 수익원입니다.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점이 커머셜 뱅크의 가장 큰 수익원이고, 그리고 각종 피죠. 각종 거래 수수료. 트랜잭션 피가 있고, 예, 요거예요. 나머지는 부차적입니다. 나머지 어떤 자산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수익원이 됩니다. 그죠? 여기 커머셜 뱅크의 기능인데, 요 디파짓, 론, 마진, 트랜잭션, 디파짓과 론과 트랜잭션이잖아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1번은 디파짓, 두 번째는 론, 세 번째는 트랜잭션이죠. 요걸 어떻게 코딩하는지 또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오픈뱅크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은행들의 디파짓, 론, 마진과 오픈뱅크라고 하는 요것은 이 두 가지, 머신러닝과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인 오픈에시, 그죠? 요 기술에 기초한, 이걸 무슨 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지털 은행? 그의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번이 아니고, 이게 머신러닝은 2번이 되고 1번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더 스페이스웨어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세 번째가 블록체인. 요 세 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스페이스웨어입니다. 요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땅 토목공사와 같은 겁니다. 일종의 토목공사. 토목공사가 되고, 이거는 뭐죠? 이것과 이 녀석, 오픈에시는 이 토목공사 위에 들어서는 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종의 건물이 되고, 건물 1번, 얘는 건물 2번. 건물 2번.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건물이라기보다는 어떤 건축 자재라고 해야 될까요? 건축 자재. 이것도 건축 자재. 그리고 이 건축 자재로 지어지는 집들이 오픈뱅크라든가 이전 우리가 또 한번 한 게 있죠. 교육 체계. 오픈랩. 그죠? 오픈랩이라든가 오픈뱅크라든가 혹은 이제 오픈마트 시장.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지어지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스페이스웹이라는 것과 그리고 머신러닝과 그리고 오픈엣이라는 걸 가지고 오픈뱅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보장적인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소셜 시큐리티. 여러 가지 보험이 있죠. 뭐 선박들은 선박 보험이 있고, 또 기업들은 외환 위험에 회피하는 그런 보험, 주로 선물 상품으로 그걸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선물 시장이 대표적인 어떤 보험의 한 형태이죠. 그죠? 미래의 어떤 예상 불가능한 변수로부터 안전한 어떤 확실성을 담보하는 방식이 선물입니다. 포워드, 선물 그대가 되는데, 퓨처라고도 얘기를 하죠. 퓨처 마켓,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오픈뱅크가 얘기하는 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소셜 시큐리티가 되고, 특히 소셜 시큐리티라면 두 가지예요. 에듀케이션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에듀케이션 앤드 메디컬, 건강이죠, 그죠? 메디컬 서비스. 요것인데, 요것을 오픈뱅크가 어떻게 어떤 엄브렐라, 그죠? 우산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우산으로 역할할 수 있는지, 그 기능하는 건지, 그것도 역시 코딩을 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네 번째가 브로커리지 펌. 브로커리지 펌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이고 스탁 익스체인지는 증권 거래소죠. 그죠? 증권사와 증권 거래소의 역할. 그죠? 뭐 스탁 익스체인지 보면은 뭐 클리어링 하우스도 있고 세틀먼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클리어링 하우스의 역할이 있고 세틀먼트 룰도 있고 그 외에 뭐 별의별 규정들이 다 있죠. And other rule. 사이렌도 있고 별의별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코드로서 이렇게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의 코딩 방식으로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웹이라든가 머신 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머신 러닝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코딩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오픈에시 블록체인도 뭐냐면 이거 그냥 코딩 방법론입니다. 스페이스 웹은 코딩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웹 아키텍처, 웹을 구성하는 어떤 메커니즘, 알고리즘, 웹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코딩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코딩을 하면은 기계가 사람처럼 마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하느냐,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픈에시는 어떻게 코딩하면은 누군가가 작성한 문서가 그 내용이 위변조될 수 없게 되는가. 그죠? 어떻게 코딩하면은 절대 문서가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는가. 그게 블록체인이. 네? 그죠? 스페이스 웹은, 지금 만약에 2018년 지금 웹을 만든다면은, 지금 웹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뭐 한 40년,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우리가 웹을 만든 다음에 그 웹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죠? 그게 스페이스 웹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미션 해서 좀 증명돼 있죠. 그러니까 센트럴 어서리티, 센트럴 어서리티라 그러면 정부입니다. 정부이고 센트럴 뱅크, 그죠? 이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고 그리고 뱅크는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이고 그리고 디지털 알고리즘, 디지털 커런시 알고리즘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쓰는 거죠.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센트럴 뱅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디지털 머니, 그죠? 그리고 피아트 머니 두 가지를 만들죠.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피아트 머니만 만들고 있고 디지털 머니는 안 만들고 있어요. 요 디지털 머니를 만들겠다는 게 스탠다드 크런시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죠? 이게 요노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요 두 개는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만드는 건 요게 아니라,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암호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암호증표입니다. 암호토큰이에요. 근데 진짜 암호화폐는 요게 센트럴 뱅크에서 만들어야 돼요. 센트럴 뱅크가 요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니까 센트럴 뱅크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센트럴 뱅크 자체를 만들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뱅크도 만들어요.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은 피아트 머니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이 뱅크는 이 피아트 머니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요 디지털 머니를 거래하는 그러한 뱅크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요걸 만드는 거죠. 요 센트럴 뱅크와 뱅크를 만들어서 요 디지털 머니가 거래되는 그러한 뱅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뭐 나머지는 없습니다. 요 두 가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아니고 요거예요.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걸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행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존의 시중은행은 요 피아트 머니를 거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가 다 피아트 머니예요. 그죠? 근데 요 머니가 아니라 요 머니를 중개하고 거래하는 뱅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요 두 개를 만드는 과정은 제가 코드를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느냐 하니까 제주도
그죠?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